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형님 충만하십시오. 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 일생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오늘은 요즘 기도는 하나요. 요즘 기도는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검진을 받죠. 정기 검진을 받듯이 우리 영적인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검진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영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보니까 기도에 관한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첫째는 호흡이라는 거고 기도는 호흡이다. 두 번째 기도는 대화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문을 여는 힘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여긴 특별히 전도죠. 전도의 문을 여는 힘이다. 다시 정리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문을 여는 힘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도를 점검하면서 이 기도의 능력도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호흡이라는 거죠. 4장 2절을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continue in prayer. 기도를 계속하라.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호흡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을 이렇게 빚고 난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걸 이제 루하흐 그러거든요. 그게 호흡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다. 뭐 그래서 하나님이 living soul, 생명이 되었다.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도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 건강한 사람은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숨 쉬는 게 어려울 때 그게 병든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고 일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이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이게 계속하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호흡은 그 의도하지 않는 거죠.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뭐 이렇게 그 민간 요법이겠죠. 근데 이렇게 호흡하는 걸 보면서 어디 병든지를 알아맞추는 분이에요. 특별히 이분의 주장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혈압약 먹을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그 혈압약 먹을 필요 없다. 그거 되게 솔깃하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호흡으로 다던데요. 혈압이 높은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은 숨을 안 쉰대요. 그래서 이상해서 아, 숨을 안 쉬면 죽지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깊은 숨을 안 쉰대요. 그건 생존을 위한 최소의 숨만 쉬는 거지 숨을 안 쉰대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 근심 많은 사람들이 숨을 안 쉰대요. 숨이 얕대요. 그냥 이렇게 뭐라 식도까지만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그러던데요. 깊은 쉼을 안 쉰대요. 그래서 숨 막힌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걱정 많으면 숨 막히는 상황이다. 숨이 막힐 리는 없는데 지가 숨을 안 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분의 얘기가 이거예요. 깊은 숨만 쉬어도 혈압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운동을 하면은 혈압이 떨어지는지 아느냐? 운동을 하면 깊은 숨을 안 쉬면 산소 공급이 안 된대요. 그래서 산에 갔다 오면은 깊은 숨을 많이 쉬잖아요. 그 패턴이 남아 가지고 혈압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분 얘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이건 복음이 아니니까 하든. 근데 거기서 뭐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아, 이게 깊은 숨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름 붙이면 호흡 기도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평안도 사람들 되게 많죠. 아버지. 우리 그 외할아버지가 평안도 사람인데 아버지 맨날 이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호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이러고 그죠? 그래서 되게 장수하셨는데 우리 기도 가운데 주여 그죠? 주여 주여 사실 주여 3창 3번 하면 그 기분 좀 안 쉬고는 3번 못해요. 그거 주여 한번 해보세요. 아침이니까 안 할 텐데 해보라고. 그러면 이게 소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식호흡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덩치들도 좋고 건강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호흡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기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가 호흡이라고요. 깊은 호흡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기도가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호흡이 짧은 사람들은 불안증이 온답니다. 자꾸 숨 막힌다 그러고 짜증 많아지고 불안감이 오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깊은 호흡, 심호흡이라고 그러죠. 심호흡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크게 쉬십시오. 크게. 크게 쉬기만 해도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지금
텀을 좀 두고 이렇게 깊이 기도하면요 평안이 와요.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죠. 그게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중단하면 안 되겠죠. 계속하라. 저는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알아요. 자전거 탈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약간의 언덕이라도요 탄력받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필이 힘들어요. 힘든데 어필할 때 포기할 때가 언제냐면 누가 딱 와서 막아버릴 때. 섰다가는 못 가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핏줄이 터질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섰다가 못 가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도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 할 때는 그 자전거 어필할 때 생각해요. 어필할 때 서면 못 가요. 그냥 그때 멀리 쳐다봐도 못 가요. 뭐 비전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자전거 한번 타보세요. 너무 멀리 쳐다보면 엄두가 안 나요. 저길 언제 가나.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면은 언덕 올라갈 때 고개 쳐받고 맨날 앞에 있는 한 1m, 2m만 보잖아요. 그럼 평지같이 보이거든요. 저기까지만 간다. 저기까지만 간다. 그러면서 생각이 없어져야 가요. 생각 없이 그냥 페달링만 계속 하면은 언젠가는 가요. 언젠가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인생도 배우고 신앙도 배우고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인생이 힘들다는 것도 배우고. 근데 인내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계속 할 수 있는 거. Continue in prayer. 기도에 있어서도 계속 가는 게 필요합니다. 계속 페달링 하는 거.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단하지 않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 호흡 불균형으로 깨지게 돼 있어요. 꾸준히 나올 때 그때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대화라는 거. 그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죠. 그 대화를 나눌 때는 누구와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화 나눌 때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화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언약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분에게 기도하니까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빌립보서 6장 4장 6절 보니까 그런 게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감사함으로가 나오는 거예요. 참 고마운 분이에요. 감사한 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고마운 분 없습니까? 항상 나를 도와주고 이제 굳은 일이 있을 때 옆에 있어주고 누가 보나 안 보나 품어주고 그 고맙잖아요. 하나님이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대상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거잖아요. 뭐 많이 배우기도 하고 뭐 많이 갖추기도 하는데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무시할 때죠. 이렇게 뭐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고. 그러니까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상대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대화가 제일 잘 때가 언제예요? 서로 사랑할 때 대화가 제일 잘 되죠.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뭐 더듬어도 다 알 수 있죠.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와 아기 사이는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몇 마디 말도 못 하는데도 대화가 너무너무 잘 되잖아요. 뭐 엄마가 뭐 좋아, 뭐 맛있어, 기뻤어, 뭐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아기는 말도 못 하는데 그냥 웃든지, 그냥 뭐 괴성 하나 지르든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대상이 누구냐?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는 대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 최고로 대화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대화가 중요하다 그러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던데 커뮤니케이션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의 존재에 대한 감사. 참 감사하다. 그러면 대화가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뭐 사업 파트너 만드시는 분도 있죠. 참 이 사람이 감사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대화 너무너무 잘 돼요. 근데 마음속으로 경멸하는 마음이라든지 이거 어떻게 하면 벗겨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대화가 안 돼요. 딱딱 막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우면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든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게 사랑이에요. 감사를 잃지 않으려면 가져야 될 마음이 그래서 겸손인데 어린아이 자리로 내려가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머리가 커지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누가 감사 제일 잘해? 어린이들이 감사 제일 많이 해요. 나이 들면 그냥 다 당연한 거예요. 뭐 이게 뭐 감사할 거냐? 감사는 없으면 못 산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존감이에요. 의존. 의존하는 게 그게 감사의 자세라고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 같아지고 싶지 않아요. 누가 어린아이 같아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뭐 초등학생이 뭐 어디 가자 그러면 뭐 아빠한테 물어보고요.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그럼 귀엽죠. 근데 중학생만 돼도 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죠?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좀 더 커서 봅시다. 이제 소개팅을 했어요. 소개팅을 하는데 남자애가 그래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안 만나죠. 그럼 마마 보이로 왜 만나?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것 같이 보일 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뭐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신앙에 있어서는 이게 독소라는 거예요. 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소개팅할 때 뭐 결정 자기가 딱딱 결정하는 것 같을 때 멋있어 보이는 남자들 있죠. 그건 나중에 꽝이에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죠? 기도해 보고요. 뭐 그렇게 표현 안 한다 할지라도 그죠? 그 뭔가 최종 결정권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 있죠. 그게 멋진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묻고 전쟁할까요 말까요 묻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매사를 묻잖아요. 다윗은 왕인데요. 왕 되면은 의존성이 사라지고 독립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그렇게 대화가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어린아이 됨. 제가 볼 때 인류 역사에서 유일한 어린아이라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묻잖아요.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물어보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어린아이 됩니다. 천국은 누가 가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새벽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새벽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대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뭐 볼 것도 없어요. 그죠? 아버지께 물어보지 않고는 안 한다는 거거든요. 기도 없이는 안 한다는 거. 근데 조금 이제 교만해져 봐요. 뭐 좀 잘 풀리고 돈도 좀 생기고 지위도 높아지면 그때부터 새벽기도 안 나와요. 그 새벽기도 안 나와. 바빠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기름기가 껴서 그래요. 교만해진 거거든 벌써. 그러니까 대화도 잘 안 돼. 말도 짧아지고. 옛날에는 뭐 대화가 30분, 1시간 됐는데 잘 있었어? 잘 보내? 툭툭 그냥 건방진 소리 던지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혼자만 바쁜 척. 그게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곧 무너지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아이 됨, 이게 대화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 어린아이였잖아요. 이 잔을 웬만하면 옮겨주세요.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옮겨주세요. 근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 어린아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 의지하는 어린아이 됨. 거기서 대화가 되고 그러면 감사가 나오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은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대상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전달 문을 여는 거라 그랬죠.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전달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뭐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그런 거죠. 전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도는 생명이 들어가는 사건인데. 근데 이거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선교 많이 하잖아요. 뭐 이번 달에는 일본 선교, 다음 달에는 네팔 선교, 그 다음 달에는 말레이시아 선교, 뭐 그 다음 달에는 뭐 제주 선교 벌써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거 그냥 몸만 축내면서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준비 기도회가 있잖아요. 기도를 충분히 하면은 전도의 문이 확확 열려요. 옛날 생각에 전도의 문, 지금 전도할 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셔야 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문 열리면 쉽잖아요. 문 닫힌 상태에서 뭐 힘쓰고 했으면 뭐 할 거예요. 문 여는 거지.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뭐 기도 안 하면 뭐 안 되나?
예, 맞아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 다 하셔요. 우리가 뭐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뜻 못 이루는 건 아니라고. 근데 부모니까 알지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뭐 줄 마음 없어? 있죠. 줄 수 있죠. 능력도 있어요.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자녀들의 요청을 받고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의 기쁨도 그거 아니에요? 엄마 밥 줘 그럴 때 기쁘지 않아요? 아버지 뭐 용돈 주세요 그럴 때 기쁘지 않아요? 애가 말이 없어. 너무 과묵해. 영감탱이 같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말도 안 해. 그래서 혹시 너 용돈 필요하니? 그러면서 억지로 주면 참 비참하죠. 그죠? 그 애교가 뭐예요? 뭐 잠깐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뭐 작은 것도 요청하는 거. 그죠? 이거 지금 도와주면 안 돼요? 이거 지금 해주면 안 돼요? 그럼 막 기뻐하는 거.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체질을 아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문 열리는 거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더 의지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능력이 있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 사건이 있죠. 그 사건 이전과 이후 그 아들이 그 아들이에요. 똑같습니까? 창세기 22장 전과 이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버지께 드려지는 생명 걸고 드려지는 사건 이후에 그 아들 다르고 아브라함도 달라졌어요. 이삭도 달라지고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과 문제라고 말하는 어려움들이 와요. 그 극복이 다가 아니에요.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과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님 더 의지하고 겸손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척척척 되는 게 잘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버린 카드예요. 버린 카드니까 급하니까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훈련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라 그러면 훈련해서 철저히 임을 만들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거 다 더해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아버지야. 그죠? 그냥 네 할 일만 열심히 해. 그럼 내가 다 해줄게.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걸 뭐 분석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 네 아버지야. 그 앞부분이 얘기해. 염려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그죠? 염려하지 말라. 나 네 아버지야. 참새도 먹이잖아. 나 네 아버지야. 내가 너한테 요청한 거 있잖아. 그게 사명이라 그러거든요. 그 열심히 해. 그리고 나머지 왜 걱정하니? 내가 네 아버지인데. 그거 뭐 구하고 안 구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그런 강박하지면 안 돼요. 내가 구한 것만 주시고 안 구한 거 안 주신다. 다 주셔요. 근데 정말로 똘똘한 아들, 똘똘한 딸이라 그러면 뭘 해야 되겠죠? 그 아버지가 기뻐하고 맡기는 그 사명 충성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학생이라 그러면 아버지가 원하는 게 공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대주지 않아요? 뭐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뭐 나머지 부족한 것들. 근데 바보 같은 애가 공부 반하고 반은 그런 걱정해. 이거 어떡하나 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공부만 하면 돼. 딴 거는 내가 다 채워줄게. 나 그거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어.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믿기 때문에 아버지를 안 믿기 때문에 제가 딴 생각한다고 그 마음 아프죠. 우리 대책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책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 대책 없어 보여.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집 애야. 등록금도 못 대고 그러는 애야. 근데 쟤는 공부만 열심히 해. 그때는 이렇게 보죠. 너는 대책도 없다. 야. 공부만 하면 어떡하냐. 등록금은 누가 대주고 생활비는 누가 버니. 그때 이상한 거죠. 너 아버지 없어? 예, 걔는 아버지 없는 애예요. 하나님 안 믿는 애기 때문에. 그 아버지 없는 애는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왜 그러고 살아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더해 주시는 거라고. 그런 인생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전도할 문을 위해서 구하라 그런 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천치같이 선교할 문, 전도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거에 빨려 들어가면 너 고하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 고하니?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 뭘 그거 갖고 자꾸만 구하니? 정미심자 그만 한두 번은 구해요. 불안하면. 근데 자꾸만 그냥 기도만 하면 맨날 그것만 구하고 있다 그러면 너 고하니? 우리는요 고하가 아니에요. 나라와 의를 구하는 왕자요 공주요 자녀입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초점 맞추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호흡입니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언덕 올라가다 중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중국과 북한 사이에 송유관이 있는데 그 석유 송유 중단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 파라핀이 많이 섞인 원유래요. 한번 중단해버리면 굳어져 버린대요. 못 쓴대요. 북한에서 내가 설교한다면 그런 설교를 하겠어요. 기도 쉬면 한대요. 송유관 굳어져요. 그거 똑같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굳어져요. 용광로 한번 꺼놓으면은 쇳물이 다 굳어져 버려요. 그거 부시고 다시 해야 된대요. 녹일 길이 없어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호흡입니다. 호흡 멈추면 죽잖아요. 계속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Continue in prayer. 그리고 대화합니다. 감사의 대상. 대화가 안 될 때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아버지시고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대화가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대상이 훌륭하면요. 대화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닫힌 문들이 많이 있죠. 오늘도 기도로 문을 활짝활짝 여는 일본 선교의 문을 열고 네팔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는 축복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 뿐 찬양하겠습니다.